네, 저희 여기가 이제 서희천 센터 이제 지하 2층이 되고요. 이 창고 자체가 이제 사면이 다 산 아래에 이제 감싸 있어서 이 와인이나 이런 온도의 유지가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보관이 가장 용이하게 창고 건축할 때 그거에 맞춰서 좀 건물을 지었고요. 한 여름이나 겨울에도 이제 온도 자체를 별도의 이제 설비가 없이 18도, 20도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전기료나 그 직원들의 환경, 근무 여건들이 좀 좋아지는 이런 취지로 해서 이제 건물을 졌고요. 위쪽 이제 캐노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일반 다른 캐노피하고 틀리게 위에는 건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자체가 이제 실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물건을 보관하거나 상하차할 때 외부 이제 비나 눈에 좀 맞지 않고 바로 상하차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아예 염두해 두고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층 자체는 이제 일반 물품이나 상하차 쪽, 그다음에 비용 쪽을 다 고려해서 이제 건물을 이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모세 창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수입 줄이다 보니까 창고 안에 보세 창고하고 일반 창고를 같이 나눠서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안에서 유통가공하고 한글날 표시하고 같이 해서 식품경험을 받아서 통관을 해주는 이런 업무를 제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기 지게차 점자. 한 다음에 이 기계를 통과해가지고요, 전문적으로 컴퓨터에 인식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국세청에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거는 지금 신규로 개발한 그 위스키 그 윗면에 그 태그 부착하기 전에 태블릿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태그를 부착을 한 다음에 저희가 그 실링, 그러니까 비닐 같은 거로 이렇게 덮고 해가지고 RFID 보호뿐만 아니라 제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같이 지금 제작을 하는 그 기계에 대해서. 네, 이쪽이 이제 저희 일반 상온 창고고요. 이 맥주나 사케 이런 물건들 이쪽에 다 집합을 해서 저녁에 이제 물건 다 챙겨서 각 차량 호수별로 물건 이제 쌓아놓으면 아침에 6시 반에 저희 수도권을 배송하는 배송 기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물건을 이제 적재해서 이제 싣고 나가시는 곳입니다.